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멘트 철강 분야에서 운송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산업부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분야의 주요 업체별로 추라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에 불과해 건설 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업부는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물류 차질에 대한 피해와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비상대책반에는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과 더불어 정유와 전력 등 주요 에너지 분야 유관 부서가 참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갑니다.